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도 엄마라는 꽃을 피워가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합니다. 엄마만의 엄마들의 이야기. 우리 지금 함께해요. 네, 엄마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엄마의 시간. 안녕하세요, PR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작가입니다. 오늘 새롭게 한번 시작해봤네요. 두근두근해요. 아니, 네. 피아레님이 음악을 많이 고르진 못했어요. 그냥 유튜브에 무료 음원을 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냥 눌렀어요. 아니, 시즌2가 시작되면서 네. 새로운 시도를 저희가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웠거든요, 음악 넣는 법을. 아니,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근데 네, 이게. 네. 어떻게 음악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 저희 새롭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쵸. 우리가 어필해야 되니까 그렇게 네 오늘도 저희가 또 녹음하러 왔습니다. 이제 시즌2 두 번째 녹음이죠? 네. 아 이제 날씨가 여름이에요. 여름 완전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더워요. 아니 겨울 언제 가나 했는데 봄은 정말 정신없이 사라진 것 같고 여름이 시작됐는데 옛날에는 여름 하면 아 휴가 어떻게 쓸까? 맞아. 어디 놀러 갈까? 어느 비행기 표를 예약할까 막 이랬는데 출산하잖아요. 우울합니다. 네, 정작가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몇 주 안 남았어요. 저 올여름 바다도 못 갈 것 같아요. 바다가 네. 어딘가요? 애 데리고 갈 것 같은데? 그런가? 아니, 엄마 유랑단 가야 되나요? 네, 우리끼리 제주도 한번 갈까요? 그러니까. 애기 둘째 데리고? 응. 아니, 근데 이렇게 더워지면 엄마들도 입맛을 잃잖아요. 네, 맞아요. 그 따님 어떤가요? 아, 저희 따님은 늘 똑같지만, 편식을 심하고 저도 또 게을러가지고 막 골고루 못해주는 엄마잖아요. 아니 그러다가 또 짜잔하긴 하잖아요. 응? 짜잔하고 뭔가를 애를 위한 짜잔은 없죠. 네. 나를 위한 짜잔. 아니 그 짜잔을 그리고 꼭 인스타에 올려. 아 올려야지. 내가 요리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올려야죠. 아니 너무 부러워요 진짜. 아니 여름 되면 이런 거 보양식 이런 것도 해줘요? 누구를? 딸. 아니? 못하지 그런 거. 아니, 아 근데 저희 애가 이제 편식하니까 그렇지만 그 되게 쉬운 그거 있잖아요. 그 일명 그 압력밥솥 같은 데 있잖아. 쿠쿠 같은 데다가 저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냥 거기다가 닭 사다가 넣고 막 인삼 대추 조금 넣고 그냥 한번 슉 돌리면 삼계탕 되잖아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삼계탕 진짜 좋은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근데 그 삼계탕 하면은 아니 아침에 한다 휴일에 그러면 점심 때는 닭죽 먹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할 줄 아는 유일한 보양식 아기를 위한 보양식은 그거밖에 없어. 아니 얼마 전에 장어도 먹고 왔잖아요. 아 그거는 사실 저희 가족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친정 식구들이 우리 남편이 장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먹여야 된다고 간 거예요. 장모님의 사랑이. 우리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뭘 해줘야 될지가 삼시세끼가 너무 고민이었는데 실은 어린이집 보내고 나니까 좀 낫죠?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은 점심 때 했던 반찬이 남으면 이렇게 엄마들 가져가라고 필요한 사람 훌륭한 데가 있어? 그럼 이제 빨리 가가지고 그거를 득템해야 돼. 대박. 그거 진짜 좋다. 네, 가끔씩 그렇게 먹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이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엄마들의 고민을 살짝 덜어줄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랑 함께 계신데 제가 좀 오늘 늦게 왔는데 저 연예인 만나는 기분. 아니 저는 이분을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부터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아니 나 연예인 보는 느낌이라서 지금 너무 설레는데 네. 또 닉네임이 새댁이야 새댁. 그러니까. 아 나는 그래서 진짜 그곳에 사시는 줄 알았어. 사셨었어 그때는. 아, 정말. 삼청동 새댁. 아, 부럽더라고. 러블리하잖아요 뭔가.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나 노량진 상도동 새댁 이러면 없어 보이지. 느낌이 조금 약간 그 상큼한 맛이 없는데 삼청동은 왠지 그러니까. 봄 같고. 그러니까. 근데 외모랑 또 어울리시네. 아니 모셔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정작가가 엄청 오래 전부터 좋아했던 이분이 오셨습니다. 아니 외모도 진짜 저희 사진 하나 남겨야겠어. 그렇죠.
부담스러워. 독사진으로?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우린 빼자. 우린 빼고, 독사진만. 네, 엄마의 시간 시즌2의 두 번째 주제는 엄마의 식탁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토크 주제는 새댁, 엄마가 되다. 삼청동 새댁이 엄마가 됐어. 삼청동 엄마야, 그럼? 새댁 하면 진짜 봄 같은데, 맞아. 엄마 하면, 이렇게 우울하다? 삼청동 엄마, 그럼 엄마. 우울하다? 그래서 이사 가셨나 보다. 그래서? 아, 진짜. 저는 진짜 요리도 잘 못하지만, 제가 막 뭐를 음식에 관심 있게 막 해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애 낳고 저는 진짜 힘든 게, 와, 뭐 해줘야 되나. 맞아. 진짜 책을, 애기 이유식 책을 내가 몇 권을 샀나 몰라. 따라해보려고. 근데. 너무 어려워. 아,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게 그 맛이 안 나지. 맞아요. 그 책은 쉽지만, 내가 하면 안 나오고, 애는 안 먹고. 그러면은, 한두 번은 시도해. 근데 애가 안 먹어. 안 먹어. 그럼 나는 그 책을 접어. 그리고 그냥 다시, 그냥, 밥에 김 싸주고 뭐 그거 후리카케 같은 거 막 해주고 아니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해주고. 이제 좀 애가 크니까 나름 좀 양심에 찔려서 유기농 마트에 가서 그 즉석 그 볶음밥 이런 걸 산다. 나름 그게 엄마로서의 죄책감을 조금 더는 거. 맞아. 나름 유기농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돈은 드리는데 별 그건 없고 그런 현실입니다. 네. 오늘도 또 지금은 뭐 하나 없어요. 해줄게 저녁에. 맞아. 근데 이게 워킹맘들은 더 그러겠죠. 힘들 것 같아요. 퇴근 후에 그치. 이제 밥을 차리고 해주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우리가 너무 길게 오프닝 했죠. 네. 늘 그렇듯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글 쓰고 사진 찍고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새댁 시절부터 삼청동 새댁이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 운영했었는데요. 지금은 7살 딸 하나 키우는 그 육아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블로그도 거의 손 놓다시피 한 유아 엄마 김서환입니다. 아,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목소리도 장난 아니야. 우린 목소리도 왜 이래? 나 근데 궁금한 거 있어. 아니. 저 육아하면서 블로그 하시는 분 정말 존경해요. 아니, 이게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힘들어지셨대잖아. 그러니까 7살도 힘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떻게? 앞으로 앞으로 3년 더 남았네. 아니 지금 제가 이제 간간이 그때 뭐 블로그를 보기는 했었지만 아이 낳기 전에 그 서아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진짜. 네, 저는 결혼을 서른에 했는데, 그 전까지도, 내가 어떤 사람일까를 궁금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안 맞는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럼 나랑 똑같은데. 혹시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전공? 아, 전공 식품영양학이에요. 아, 전공은 잘 한 것 같아요. 전문가다. 근데 거기에 또 엄마의 영향이 있어요. 그 여고생 시절에는 막 불문과나 이런 걸 내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재산에 어울린다. 언어를 해서 이 나라를 이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을 때 엄마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제 식품영양학을 추천을 해주셔서 어머니가 네네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저한테 이제 약간의 어떤 이렇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하는 강요와 구속의 반과 절반, 그 다음에 약간 자유 절반을 이렇게 맛보게 해주셨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다시 이 요리를 하는 쪽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 저의 20대 이럴 때는 나는 이제 학교에서 집에서는 이렇게 키워졌는데 내가 뭘 좋아하고 나는 이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나는 아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분을 느낄까 이런 걸 굉장히 그냥 스스로한테 궁금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 마음에 드는 일에 열중해서 하는 일도 여러 번 바뀌었었고 이제 남편 만나고는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예,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결혼 몇 년 만에 유아가 태어난 거예요? 만 3년 만에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간을 뒀던 것 같아요. 나는 나 자체도 아직 불안하고
이제 아직 내가 딱 어떻게 성숙한 사람인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일단 3년은 살아봐야 돼. 일단 3년 살면서 내가 아이를 낳아도 되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남편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남편을 네, 지켜보는 일. 아, 그러면 그거 뭐지? 혼인신고 안 하시고. 혼인신고는 6개월 만에 확신이 들어서 했어요. 예, 네, 그것도 다 미리미리 한 게 20대 때 마치 그런 걸 준비한 것처럼 나는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는 몇 달 있다 확신이 들면 할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신혼은 최소 만 3년 했는데 어떻게 이제 기도와 뭐 어떤 힘으로 네, 그렇게 낳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계획 임신을 하면서 이렇게 뭐 혼전 임신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뭐 계획이 없던 그 임신이 돼서 엄마가 되신 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약간의 뭐 산후우울증이나 힘든 것도 조금은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여자들 중에 나보다 훨씬 더 엄마가 된 시간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거. 저 이거 공감해요. 저도 아이 낳고 너무 힘들 때 아, 막 그 미혼모 미혼모들은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나는 그치, 이렇게 힘든데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진짜 출산하시는 분들은 좀 더 나을 것 같아 진짜. 맞아요. 엄청 저기 계획적이고 신중하시고 그런 그런 분이시구나.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엄마들은 다 바뀌긴 했는데 이제 성아님에서는 어떤 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정신이 좀 돌아 한 만 3년 지나니까 약간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지금 딱 우리인데. 네. 근데 그때 확 돌아오진 않았고 차차 이렇게 맞아요. 천천히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6살 여름 정도 되니까 정신이 좀 90%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만 3세까지 100% 혼자 육아하셨어요? 그쵸. 전업으로. 근데 그건 17개월에 제가 워킹맘에서 전업맘으로 전향을 하긴 했는데 양가의 도움은 받지 않았죠. 그럼 힘드시죠. 그러면 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복직을 하셨던 거예요? 100일 출산휴가 딱 쓰고 아마 많은 여자분들이 그쵸? 네, 그쵸? 그러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100일 만에 그리고 또 이제 100일이라는 기한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이에 회복을 해야 한다는 어떤 목표가 있어서 더 열심히 막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100일 만에 그냥 회사 갈 걸 그랬어. 그럼 살 뺐을 텐데. 나 그게 좀 꾸며야 돼. 그냥 안 갔더니 이 모양이 됐어. 근데 나중에 한 친한 동생이 한 2년 이제 만 한 두 돌 된 아이를 데리고 만났을 때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아직도 산후조리 기간이니까 이렇게 뭐 막 행동하고 그래도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체력을 그렇게 이렇게 맹신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그 뭐 100일 출산휴가 뭐 이런 걸 겪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산후조리 기간을 몇 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쭉 네, 아이를 낳은 맞아. 몸으로 또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그 이후도 쭉 산후조리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을 사려야 돼 진짜. 근데 너무 근데 안 되지 뭐. 안 되지. 이게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17개월 이후로는 계속 쭉 전업맘을 하셨던 네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 후로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분명히 누워있을 때도 힘들고 뭐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도 힘들고 몸이 다 힘들었지만 아이가 이제 무게가 더 10kg에서 20kg가 되고 또 얘가 내가 사람이다라는 거를 확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네. 나의 생각을 말하고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저는 더 사회와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 블로그랑도 그때 그치. 더 멀어졌고 아이가 저한테 뭘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얘가 정말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라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뭐라 그럴까 무시할 수 없다고 그치. 해야 되나 더 나를 챙길 수 없어서 블로그도 아이가 오히려 뭐 두세 살 때 했어요.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사실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뭔가 나를 찾는 일을 해야 되는데 더 못하겠는 시간이 지금까지. 그 17개월 때 회사를 그만뒀던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네, 정확하게 있어요. 그 전에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굳혔던 건 아이가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복직을 처음에 출산을 하고 복직을 망설이다가 그만두시는 분은 많은데 우선 이제 다니시다가 17개월쯤에 이제 그만두신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그때 17개월까지는 누가 그럼 봐주신 그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모님을 또 한 세 달 정도 쓰다가 또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돌봄이 네, 맞아요. 예, 그걸 또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감사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냥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9시부터 6시까지 맡기고 제가 그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어떤 그런 연속이었는데 그게 익숙해질 무렵 내 아이가 아프고 명확한 원인 없이 낫지 않고 그래서 정말 미련 없이 그만두게 됐어요. 어떻게 그럼 아기가 괜찮아진 거예요? 이제 아이를 제가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아팠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특별히 어떤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감기가 오래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감기가 낫지 않으면 뭐 폐렴, 중이염은 다 그쵸? 전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낫지 않는데 큰 병원에 뭐 한 달 전에 뭐 예약해서 뭐 저명한 의사 선생님한테도 가보고 그래도 아이가 낫지 않아서 나중에는 그냥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왜 안 낫지? 와. 진짜 이상하다. 왜 안 낫지? 애가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뭐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실 정도로 왜 안 낫는지 정말 모르고 나을 때가 지났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 답이 없구나. 항생제를 한 달, 두 달을 먹여도 아이는 낫지 않고 밤마다 기침하느라 잠을 못 자고 뭐 이러면서 그게 저도 너무 괴롭고 그래서 그만뒀더니 뭐 하루아침에 나은 건 아니지만 아이는 차차 나았고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아이를 봐서 낳은 거라고. 그래서 지금도 얘가 나한테 그렇게 뭔가 요구했었나? 엄마가 나기와 있어주기를? 뭐 그랬다면 거기에 제가 대답을 하는 것처럼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냥 크게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서 하나를 크게 포기했다고.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꽤 청취자분들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가 우선 내 몸이 힘든 거는 많이 견디시는데 아이가 진짜 아픈 거는 그럼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그쵸. 관두게 되는 거 엄마지.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전업맘이 되셨는데 좀 이렇게 전업으로 있으면서 워킹맘으로 있으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전업맘으로 있으면서 힘들거나 또 후회됐던 거는 없으셨는지 그게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업 이제 뭐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나은가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참 이게 어딜 보나 비슷한 거라는 게 전업맘은 이제 뭐 아이랑 같이 있고 뭐 행복하고 그렇지만 뭐 한 3시간에 한 번씩 고비가 오는 것 같아요. 정답이네. 정답. 3시간 긴 거예요. 3시간 긴 거지. 맥시멈 3시간? 그런 고비가 오고 또 가끔 이제 아이가 낮잠을 자거나 이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쉴 수도 없어요. 왜냐면 쉬는 시간에 미리 예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갑자기 쉴 수도 없고 아 이제 나는 완전히 세상과는 사회와는 난 다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리고 항상 유아어로 말하잖아요. 저는 그게 어느 순간 굉장히 큰 스트레스? 난 어른인데 나도 어른의 대화를 하고 싶은데 항상 아이와 유아의 대화를 한다는 것도 어느 순간 힘들고 아이의 발걸음에 맞춰 걷는 것도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아 차라리 그 순간에 견디고 평생 워킹맘으로 살았다면 아이와 있는 시간은 소중하고 주말도 더 기다려지고 그리고 나의 경력도 단절되지 않고 하지만 또 워킹맘을 살아봤기 때문에 아이가 뭐 아프거나 아이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못 가줄 때 또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을 생각하면 거의 그 힘든 거는 비슷하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뭐가 더 낫다, 뭐가 덜 힘들다라고 비교할 수가 참 없는 게
이거를 하면 이게 힘들고요. 저거를 맞아. 하면 저게 힘들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무래도 요리를 하셨던 분이셔서 그런 건지 이제 건강한 식단을 많이 차려주시더라고요. 아이한테.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유아가 엄마가 엄마 같이 있으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있으면서 또 건강이 회복됐던 또 요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데 그 아이의 식성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저희 아이 식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골고루 잘 먹고 특히 채소를 잘 먹으니까 누가 봐도 참 바람직한 아이였는데 나 진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브로콜리를 네. 간식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데쳐놓은 게 있으면은 그릇에 나도 안 먹는데 나도 맛이 없어 안 먹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도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요즘은 네.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아이가 자라고 변하겠지 친구들이 어린이집도 보고 미나 유치원은 예, 언제 다니고, 다녔는데요? 그 어린이집은 정말 다닌다 말다 다니다 말다 그런 연속이었고 정식으로 기관에 다니고 5세부터 이제 유치원에 지금 3년째 꾸준히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만 안 좋은 걸 다 먹게 되지. 근데 또 그 유치원이 뭐 이제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또 유치원이 있긴 해요. 또 그것도 이제 선택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또 그래서 또 저희 딸이 그렇게 아이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르신들도 말씀 있더라고요. 너무 잘 먹어. 뭐든지 잘 먹어.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그런지 요즘에 잘 안 먹어요. 아, 원래 오늘 요즘에 말 잘 들어 이러면. 맞아. 그날 집에 가면. 맞아. 난리 나지. 난리 나. 그래서 그냥 여느 아이들처럼 이제 편식이라면 이제 이 아이는 고기보다는 채소를 좀 더 좋아하고 좋죠. 네, 좋은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그 성장기에 필요한 고기도 잘 먹어줬으면 하는데 이제 고기랑 채소가 있으면 채소를 먹는 아이긴 해요. 그리고 확실히 선호하는 자기 식감이 있어서 그거에 반하는 것들은 이제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는 그냥 여느 아이들과 비슷해요. 그러면 키나 몸무게도 보통이에요? 아, 그거는 발육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어도 네. 괜찮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한때 채식주의를 고민한 적이 있는데 이제 공룡 같은 그런 이제 거대 동물, 코끼리 이런 아이들은 다 초식 동물이라고 해서 맞아, 저도 맞아. 채식을 선호하고요. 근데 20살까지는 뭔가를 아이한테 강요하는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자신이 선택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집안 환경이나 분위기가 영향을 주잖아요. 제가 사실 집에서는 고기나 생선류를 만지지 않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업주부로 살림을 청소, 빨래, 요리가 살림해 주잖아요. 근데 이 힘든 거 내가 이제 이렇게 제쳐놔야 되겠다. 그래야지 살림을 꾸준히 할 수 있지. 내가 이러다가 이 살림을 손에 놓게 되겠다 싶어서 요리에서는 저는 고기와 생선을 직접 손으로 만지는 건 뺐어요. 그 이후에 뒤처리나 냄새 빼고 이런 걸 제가 힘들어 하니까 그런 건 모두 외식으로 충당합니다. 근데 실은 뭐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고기가 제일 그러니까 만만한데 쉬운 재료 아닌가요? 고기를 굽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면은 또 채식주인 동생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동생이랑 이제 결혼 전에 같이 살 때 동생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집에서 고기를 잘 먹고 왔죠. 냄새나 그걸 썼던 후라이팬이나 냄비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기를 원했고 좀 식구들이 존중해주는 편이어서 한 몇 년 결혼 전에 그 동생이 채식주의로 하면서 그런 영향을 조금 받은 게 있어서 그런지 제가 아이를 위해서 같이 먹긴 하는데 저도 막 찾아 먹진 않습니다. 남편분은요? 남편분도 다행히 육고기보다는 해산물이 더 좋아해요. 그리고 또 참 귀신같이 딸이 그걸 닮아서 다행이네. 예, 또 그걸 잘 먹어요. 아, 전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딸인데 고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의 영향도 있죠. 제가 이제 만만한 게 고기니까 이제 고기 생선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지금은 이제 애기니까 그렇지만 여자는 어쨌든 살에 대한 스트레스가 살면서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야채나 뭐 이런 그런 걸 더 좋아하는 애가 저는
스트레스가 나중에 덜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고기만 먹는다고 뭐 찌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탄수화물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박관념처럼 밥을 막 남기면 괜히 얘가 이따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막 밥을 좀 집착한다거나 고기를 집착한다거나 야채 안 먹는 건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막 밥이랑 고기를 덜 먹으면 얘가 또 이따 배고프다고 또 달라고 할 텐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밥 탄수화물도 많이 먹게 되는 거고 고기도 많이 먹게 되는 거. 꼭 밥을 먹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나는 요즘에 막 되게 바꾸려고 해요. 밥 탄수화물 맞아요. 뭐 많이 먹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밥 좀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도 괜히 이제 제가 배고플 것 같고 등치가 산만한 애인데 배고플 것 같고 막 이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습관은 딸아이한테는 특히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들한테도 좋겠지만. 네. 아니 근데 진짜 고민인 게 엄마들 고민인 게 채소 안 먹는 아이들 정말 고민이잖아요. 우리 딸도 잘 볶음밥에서 그거 다 일일이 다 골라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잘 알죠 아이들이. 근데 좀 저는 유아는 너무 궁금한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유식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채소 이런 거를 식단에 많이 넣으셨던 건지 그게 그러니까 물론 식성도 있겠지만 그치. 많이 접하니까 그랬던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유식을 할 때는 그냥 골고루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유기농 어느 곳에 도움을 받아서 뭐 흰살 생선 뭐 고기 채소를 이렇게 골고루 준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브로콜리랑 완두콩을 굉장히 신선한 걸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신선한 재료가 생기면 무조건 이유식을 해서 냉동으로 얼려 놓는 거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유아가 이제 좀 밖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4살쯤부터 이렇게 브로콜리를 통에 싸갖고 다니면서 먹고 이렇게 뭐 말을 잘 못했던 브로콜리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뭐 안 찍고 소스 네, 안 하고요. 그래서 데칠 때 소금을 넣지도 않고요. 근데 데치고 나서는 소금, 들기름, 깨 간을 해요. 근데 좋은 거. 최소한의 양념. 정말 지나가던 어떤 애기 엄마가 지금 애가 뭐라고 말한 거냐고 브로콜리라는 말을 하니까 지금 애가 뭐라고 말하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우리 애는 브로콜리가 뭔지도 몰라. 뭐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좀 또 브로콜리를 특별히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 그때 시어머니 굉장히 좋은 신선한 재료 주셨고 내가 그걸로 이유식을 했는데 그냥 약간 이렇게 감상적으로 그게 이제 아이한테 영향이 됐나. 맛있게 먹어서 이후로도 얘가 뭐 이런 거 완두콩, 브로콜리 이렇게 초록 채소를 좋아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아이는 아삭한 식감을 굉장히 선호하는 아이예요. 네, 입맛 자체가 사각거리고 난 이게 뭔가 부서지고 그래서 내가 채소를 안 먹나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이 아이는 버섯이나 가지 같은 약간 물렁거리는 거는 자기가 흐물거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전혀 입에 대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식탐이 많은 엄마거든요. 그래서 버섯의 그 맛 있잖아요. 가지 그 어른들이 아는 그런 맛, 그 깊은 그 채소 육수의 그런 맛을 모르는 게 너무 답답하고 하지만 아이는 그거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채소를 잘 먹는 건 우선 좋지만 브로콜리나 뭐 이런 걸 아삭한 채소를 잘 먹는 건 좋지만 가지나 버섯을 안 먹으면 이걸 계속 왠지 먹여야 될 것 같고 줘야 될 것 같고 그럼 막 조바심이 약간 나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식품영양학 제가 식품영양학을 4년 하면서 동기들 그냥 친한 친구들이랑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뭐 식품학도 배우고 영양학 정말 뭐 화학까지도 식품 분자 구조까지도 다 배우면서 나중에 그냥 밥은 좋은 사람들이랑 편안하게 먹으면 건강해. 네, 그런 거에서 실제로도 있죠. 뭐 그 영양소도 있고 다 존재하는데 결국에 이제 아이가 뭐 흡수하고 또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것도 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엄마가 아이 식생활을 모든 걸 골고루 챙겨주거나 뭐 정성과 성의를 다하지 않아도 엄마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아이가 뭐 아예 음식을 거부하는 뭐 사람은 없잖아요. 아이가 먹을만 하니까 먹고 먹기 싫으니까 안 먹고 살만 하니까 그만 그치. 먹고 하는 거잖아요. 내려놔야 되나 봐. 네, 그런 거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오늘 얘가 뭐 밥을 얼마나 먹었고 덜 먹었고 보다는 얘가 사람이니까 얘도 안전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먹을 것이고 굶기면 더 잘 먹고 맞아. 야 굶기니까 지가 손으로 떠먹더라고. 경쟁자가 있으면 더 잘 먹어. 맞아. 맞아. 경쟁자가 있으면 더 잘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잖아. 오늘은 저기 저 집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오늘은 유아 언니네 집에 한번 가볼까? 근데 이제 훈육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음식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이지만 엄마 마음이 이거는 꼭 필요하고 나중에 안 먹으면 후회할 것 같은 거는 아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 이제 한번 강요나 뭐 이런 잔소리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는. 근데 애가 안 먹는다 그러면 알았어 하고 또 다음에 기분 좋을 때 이거 너 지금 당근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당근을 직접 뭐 썰어본다던가 만져본다던가 아니면 뭐 이거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는 아이면 당근을 이렇게 갈비찜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푹 익혀서 줘본다던가 이런 것도 저는 엄마들한테 부담을 드릴까봐 이런 말도 막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리법으로 해본다는 말씀이시죠. 왜냐면 아이들은 식감이 얘네도 있어요. 그렇지. 좋아하는 식감. 아삭한 거 좋아하는 애가 있고 물렁한 거 좋아하는 애가 있겠지. 제가 본 어떤 아이는 무조건 갈아줘야지 먹어요. 갈아주면 다 먹어요. 뭐든지. 근데 이제 씹는 거 자체를 근데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아이가 그 목 넘김을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다 이게 무뎌졌지만 얘네는 바삭한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면 이제 입안에서 맴도는 거 부드러운 거 그래서 아마 아이가 선호한 음식을 보면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좀 아이 연령이 조금 지나면 조금 나아지나요? 연령이 지나면 저는 말이 통할 때를 사실 굉장히 기다렸어요. 제발 말이 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알아듣지 못해도 그래도 입력되고 며칠 후에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데 좋아지는 아이가 있고 더 심해지는 아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육아는 정말 그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도 엄마랑 대화를 많이 했고 엄마 말을 귀 기울였던 아이라면 이제 말이 통하는 나이가 되면 이러이러해서 엄마 너한테 이렇게 주고 싶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뭐 키가 덜 크거나 덜 건강해질까 봐 걱정돼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아이는 저는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 음식에서 가장 신경 쓰는 그러니까 오늘 뭐 식단을 차릴 때 네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네네. 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사실 편하게 육아를 하자 주의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딸 하나를 키우면서도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제 정말 둘 셋 키우시고 또 아들 키우시고 아마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 다시 그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간다고 믿어서 많이 정말 내려놓았어요. 근데 그래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면 만약 우리나라가 뭐 도끼리라든가 뭐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걸 뭐든지 사 먹어도 문제가 없는 나라 있잖아. 이미 나라에서 다 규제가 되고 어린이들의 뭐 그런 걸 건강을 보호해주는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점도 많지만 소위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는 맞죠. 네 그래 그런 어떤 범죄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아이 중에 아토피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여전히 반응을 보이는 부분은 색소예요. 근데 이 색소는 정말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에 곳곳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천연색소라는 말이 참 위험한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눈과 귀를 가리는 천연색소라는 게 이게 무슨 뭐 백년초에서 보라색이 따오고 이런 천연색소가 아니에요. 말씀드려도 되나? 뭐 연지벌레 색소에서 빨간색 이런 거를 내서 이제 아이들 뭐 젤리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그 연지벌레가 죽을 때 빨간색으로 변한대요. 근데 그거를 천연색소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간식류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천연이라는 거예요. 가공하고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천연이라는 단어가.
이제 음식도 이제 그런 어떤 이해를 하다 보면 벌레지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죽으면서 낸 색깔이 어떻게 건강 사람한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그런 색깔을 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 간식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미량이어도 쌓이게 될 것이고 또 그치. 민감한 아이한테는 더 나쁜 결과가 나와서 근데 저도 아이의 간식 시중 마트에서 파는 거를 다 끊을 순 없죠. 아이가 기관 생활을 하고 또 학교도 갈 테니까 그래서 저는 꼭 개수를 정해줘요. 예를 들어 뭐 과자를 먹으면 한 봉지가 아니라 한 봉지는 아니에요. 그런 건 없다. 그런 거 다 먹는 건 없어. 한 봉지 사면 지금 당장 뭐 두 개를 먹는다. 뭐 이렇게 특정 과제 말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아, 무슨 과자를 제일 좋아해요, 애기가? 아, 이거 과자는 바삭하니까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그러니까 거 뭐든 같아요. 까까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해요? 감자칩이 좋아하네요. 감자칩. 네, 짭짤하고 바삭거리니까 좋아할 것 같아요. 어릴 때도요? 아니면 그러니까 3, 4살 때부터는 그때도 어땠는데? 과자는 특히 그런 거 감자칩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삭하고 그런 그리고 단맛보다는 짠맛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젤리나 뭐 초콜릿 이런 건 안 먹었어요? 젤리 초콜릿은 안 먹더라고요. 안 좋아해요? 안 먹어요? 초콜릿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젤리보다는 초콜릿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저도 그 말은 들은 것 같아요. 아, 왜? 왜? 젤리가 여기 젤리 끼니까 이 사이에 남는 그 시간이에요. 그 끈적거리는 게 점성 있잖아요. 충치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제품. 우리 딸 큰일 났네, 젤리랑. 근데 또 이게 그 또 병원에 가면 그렇게 먹어도 괜찮은 아이들. 맞아. 워낙 이제 건치고 다니. 그리고 뭐 이 사이가 간격이 좀 있고. 그러면 네 아이들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자칩도 몸에 안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개수를 딱 하는 거죠. 그 봉지에서 너는 이제 두 개만 먹고 이제 하고. 두 개 먹기 쉽지 않다. 그리고. 과자는 항상 후식이라는 거. 진짜 밥을 다 먹어야 과자를 먹을 수 있고 두 개. 집에 혹시 죄송한데 과자가 있나요? 집에? 과자 집에 이제 있는 과자는요 한 살림 과자만 있어요. 제가 장을 정기 공급을 받아서 구비해놓고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는 과자는 그렇고 과자는 주로 아빠가 주말에 사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다리죠. 아, 그러겠다. 주말을 아빠를. 저는 그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애도 뭐 많이 먹는 애는 아니지만 기관에서 배워오니까 어디만 가면 초콜릿 사달라고 초콜릿을 거기서 배워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덜 먹이려고 하는 방법은 집에서 과자를 최대한 다 안 놓는 거. 그래서 자기도 알아요. 여기가 과자가 있는 창고 같은 거라는 걸. 근데 거기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포기하더라고. 저는 피아레님 집에 갔을 때 그래서 그거 옮기는 거 봤었잖아요. 초콜릿 옮겨야 된다고. 저쪽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 엄마로서 너무 고민인 게 저희 아니는 우선은 식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잘 먹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그래서 잘 먹는 아이기 때문에 또 고민이 있는 게 남들 아이들이 하나 먹을 때 저희 아이는 불량식품도 세 개, 네 개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못 주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어떻게 친구들을 만나고 하다 보거나 아니면 진짜 옛날에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아이가 막 8개월 이때였는데 홍삼 캔디를 주시는 거야 옆에서 그래 나도 막 그런 거 주시니까 아 이거를 뭐라고 거절해야 될지 그것도 민망하고 그래서 아 뭐 아토피가 그냥 있어요 그럴 때 매겨 어떻게 미안하잖아 맞아. 근데 그때는 애가 몰랐을 텐데 지금은 누가 뭘 주면 이게 먹는 거라는 걸 알아서 안 주면 안 돼.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집 애기는 이렇게 한 봉지 뜯었을 때 몇 개만 주면 안 되는 거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진짜 친구들이 놀러 와서 그때 제가 돌 전이었는데 튀김 오뎅을 엄마들이 떡볶이를 시킬 때 온 튀김 오뎅을 제 친구들은 아이한테 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 좀 약간 양심을 찔려가지고 아직 돌 전이고 해서 안 줬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이제 한 입만 깨작거리다가 이제 버린단 말이에요, 바닥에. 그거를 주워 먹는 아이가 저희 아이. 정말 뭐든지 잘 먹으니까. 뭐든지 잘 먹으니까. 아, 저, 그래서 이 집 아이를 만날 땐 저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얘 너무 아기가 진짜 먹는 걸 좋아하니까. 맞아, 진짜 그런 또 고민도 이제 너무 잘 먹, 근데 잘 안 먹는 엄마들은 막 저 너무 부럽다고. 맞아요. 그치? 그런데 또 너무 잘 먹는 아이를 둔 엄마는 또 나름 곧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뭐 아이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 계기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서 약간 유별난 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먹는 걸로 먹는 걸로. 왜냐면 나름 제가 가린다고 하니까 아 그냥 대충 키워 다 먹으면서 컸어. 얘 멀쩡해. 얘 아토피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저는 또 약간 신경 쓰는 엄마니까 저는 워낙 제가 피부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된 거긴 한데 이제 소아님은 어떤 이제 계기가 있으셨는지. 아 네. 음식, 요리, 뭐, 식재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산 것 같아요. 전공을 한 이유도 있지만, 그 이외에 전혀 다른 일을 해도, 특히 제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날씬하시냐? 그러니까. 나 저런 분들 다 거짓말 같아. 엄청 날씬한데, 아우, 먹는 거 식탐 장난 아니래. 그러면, 이상한데. 식탐의 그 정도가 다른 거야, 우리랑. 그런가? 네. 근데 왜 연비가 안 좋다고도 표현을 친구가 예전에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건 다 옛날 일이 되긴 했어요. 이제 애기 낳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평범한 체질이 되는 거죠. 먹으면 찌고 뭐 맞아, 이렇게 맞아, 되는. 근데 제가 이제 음식 요리 그래도 그걸 미리 생각을 항상 했던 거는 제가 음식을 그러니까 먹는 거 좋아하기도 하지만 만드는 것보다 먹는 거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 친정엄마 영향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의식주가 있잖아요. 근데 뭐 서하나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집도 제일 비싼 집으로 이사 가면 되고 옷도 제일 비싼 옷을 사 입으면 돼. 근데 먹는 습관은 못 고친다고. 먹는 거는 맞는 말 같아요. 습관이고 이제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정말 유산을 뭐 준다면 이렇게 좋은 식습관을 가진 그런 아이로 뭐 키우겠다. 그런 뜻이었을까 싶어요. 지금은. 그래서 엄마가 좋은 식재료 음식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어렸을 때 당시는 그게 약간 불만도 있었어요. 사 먹고 싶고 이러기도 했는데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엄마 집에 짜장면 해주시고 대박. 뭐 피자 먹고 싶으면 피자 해주시는데 대박. 항상 시중보다 못하죠. 그쵸.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조미료를 안 쓰니까. 그래서 뭐 사 먹고 싶지만 근데 그러다 어느덧 길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도 뭐 사골국의 냄새 때문에 안 먹는 아이면 이렇게 막 주면 안 되죠. 아이가 싫어한대요. 맞아. 강요하면 안 되지만 우리 엄마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코 막고 마시라고 그러고 절대 안 먹었어. 그러면 아이가 정말 더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시도해 본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는 잘 먹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기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그 엄마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어느덧 제가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20대에는 뭐 엄청 사 먹었죠. 엄마가 해준 음식이 너무 다르니까 라면도 막 몰래 먹고 매일매일 라면을 먹고 근데 그 시기가 또 지나니까요. 다시 예전 입맛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떠냐면 그 아이가 이제 잘 먹는다는 얘기 들으면 저도 되게 잘 먹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가 채소를 정말 잘 먹으면 저도 제가 채소를 굉장히 맞아.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라면도 좋아하고 뭐 커피도 좋아하지만 사실 아이가 6살까지는 아이 앞에서 라면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재우고 먹었어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쪘는데 밤에 먹느라고. 네, 밤에 자니까 먹어. 그래서 너가 자야 내가 라면을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애를 재우고 근데 왜냐면 라면을 먹으면 아이는 그거를 욕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후루룩 그 면발을 그 국수 싫어하는 애들은 또, 맞아, 아이가 국수 없잖아요. 맞아.
아이는 보면 먹고 싶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늦추고 싶다는 거는 제가 사실은 아이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 맞아. 그런데 에너지를 뺏기면 맞아. 내가 널 돌보림이 없다. 공감해 진짜. 난 제가 그, 저는 이제 그 패스트푸드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해요. 애 때문에 못 먹죠. 왜냐면 걔를 앉혀놓고 나만 먹기에는 너무 죄책감 들잖아. 누가 봐도 먹고 싶 그 비주얼이잖아. 그 프렌치프라이 애들 싫어할 애들 없을 걸. 케첩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참는 거지. 근데 또 저는 엄마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제가 뭐 뜻이 있어서 그걸 늦췄다기보다는 아이랑 싸우는데 진을 빼면 맞아요. 내가 힘드니까. 그게 현명한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늦춘 그러니까 애도 언젠간 같아요. 먹겠지. 라면도 네. 먹고 패스트푸드 먹겠지만 콜라도 먹겠지만 나는 그 시기를 좀 늦추고 싶은 거지. 그건 공감이에요.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초콜릿 봐봐. 다시 끊기는 어려워. 저희 동네 편의점을 다 뛰어다녀요. 애가 그거 사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4차 어떤 상황에만 먹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 개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완전히 안 먹게 이제 맛을 봤으니까 맞아. 그렇게 못하고 근데 그 습관이 뭐 아이 또 성향 다 다르겠지만 근데 저희 아이가 또 말을 잘 듣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기 그쵸. 때문에 사달라고 떼쓰고 두 개 먹으라고 하면 더 먹는다고 하고 왜 저기 놀이터에 다른 친구들은 봉지째 먹는데 나는 그러면 안 돼? 하고 뭐 엄청나게 이제 말대꾸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 상담을 다녀왔거든요. 올해 5월에 네. 상담 주간 다녀왔는데 유치원이요? 네. 유치원 상담을 다녀왔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유아 간식 교육을 확실히 시키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집에서 훈련을 계속 한 거죠? 하셔서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근데 이제 뭐 친구들이 나눠 먹으려고 간식을 가져오면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유아는 항상 선생님 저는 한 개면 돼요. 근데 저는 진짜. 한 개만 주세요. 이렇게 개수를 스스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박이다 진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크게 이걸 안 하면 안 된다거나 하진 않고 뭐 져준 적도 있고요. 두 개 이상 먹고 싶다고 그때 져준 적도 있고 봉지째 달라고 했을 때 또 싸우기 싫어서 준 적도 있고 그런데 또 얘는 이거를 그래도 습득을 해서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활용을 했구나. 근데 물론 여기 이제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맞아, 싶고 맞아. 여자아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 근데 제 앞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말을 잘 듣진 않아요. 그렇죠. 엄마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다 그렇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모유 수유도 굉장히 오랜 시간 하셨어. 진짜 안 어울려.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엄청 바로 저기 분유 주셨을 것 같은 외모는 외모의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모유 수유는 사실 제가 블로그 제가 그 뭣도 모를 그 초보 엄마 시절에. 저한테 많은 그 글로 응원을 주셨던 분들한테 꼭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아직도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지 못했는데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저는 모유 수유를 50개월을 채웠어요. 50개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년이에요? 아이가 10월생이니까 6세가 되던 해. 야, 정말 편했죠. 궁금한 건 정말 나오는 거예요, 많이? 아니면 그냥 간식 정도? 얼마나 나올까요? 그 정도 그쵸, 되면. 저도 그때 궁금했어요. 50ml 나오나? 물어본 적도 있어 아이한테 나오냐고. 근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찬다는 느낌은 아니고. 근데 이제 장단. 이거 나지. 죄송해요. 제가 끊어서 죄송해요. 아니요. 충분히 궁금해하실 만하고 좀 신기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유 수유를 한 이유는 저도 사실 17개월에 단유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왜 그 시기가 다 그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가 아픈 게 낫지 않는 그 시기에 아이가 기침을 하느라 잠을 못 자니까 다시 이제 물리게 된 거죠. 저질 물고 자면 얘가 좀 편히 잘까 하는 마음에 그때도 이제 너무 큰 어떤 새로운 걸 한 거죠. 한번 단유를 했으면 그게 끝이어야 되는데 한 달 두 달을 이제 견디다 아이가 낫지 않고 얘도 자고 나도 좀 자자 할 때
다시 저한테 물린 게 죄송한데 그러면 17개월에 단유를 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달 후에 다시 나와요? 그러게요. 그게 다시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다. 아이가 이렇게 무니까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몰랐던 사실이다. 근데 양은 이제 완전히 줄은 것 같아요. 그래도 완전 끊겼다가 나오는 건 신기한데요. 처음에는 아이가 그 두 달만 해도 무는 방법을 이제 잊어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딱 무는데 잠을 자더라고. 저지 물고 잤던 습관 때문에 잠을 그날 잤고 못 자다가 잤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했는데 이렇게 해서 24개월을 그만둘까 30개월을 그만둘까 하다가 아이가 인지력이 막 생기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지 물고 자는 그 자기 엄청 평화롭고 안락한 시간이겠죠. 아, 그럼 밤에만 그게 낮에도 하다가 한 30개월 이후에는 밤에만 먹는 거 아이랑 또 합의를 했죠. 이제 너는 이거는 정말 도와줘야 된다. 이제 낮에 어디서든 저도 이거는 더 이상 못 하겠으니까 밤에만 밤에 잘 때만 먹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이제 어제 물고 싶어 하니까. 아, 그러면 잠 들면 아침까지는 안 찾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푹 잠은 자고 그래서 이제 뭐 두돌 때부터는 밤중 수유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애도 빨리 자고 저도 푹 자고 또 아침에서 물리면 또 물만큼 울고 일어나고 하니까 제가 또 그거가 차라리 편하다고 편하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애를 또 재우는 맞아 일이. 맞아. 근데 이제 몰 수유하는 엄마들의 걱정이 아이가 이제 우식증. 맞아요. 맞아요. 이가 약해진다고. 다행히 그렇게 양이 많은 건 아니어서 그런지 이건 다행인 거죠. 갔더니 물고 잤지만 그런 건 없다. 그럼 물고 잤으면 치카도 안 하고 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아는 그 심리적으로 안정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엄마 그 인신도 영양분을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랬겠죠. 그런 쪽으로 이제 좋은 영향을 받았다면 뭐. 근데 주위에서 만류는 없었어요. 그게 제 주위에 별로 사람이 없어. 아, 이게 좋은 거다. 아, 그럼 거의 독방 육아를. 독방 육아인데 즐거운 그러니까 거야. 같이 애기 엄마들과 어울리시지 않고. 애기 엄마들과 어울리게 된 건 아예 유치원 보내. 그 외에는. 그래도 이제 친정 엄마나 이제 뭐. 그거를 숨길 것도 없고 알릴 것도 없었는데 또 뭐 이제 친정이가 자게 될 때 저지 물고 자는 걸 보면 또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잔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한테. 그럼 끊게 된 계기는? 끊게 된 계기는 내가 못 살겠어. 아, 못 살겠어서? 아니, 근데 하루아침에 애가 오케이 해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다섯 살 무렵에 다섯 살에 엄마 찌찌 먹는 거 진짜 아닌 것 같다. 한 살, 두 살이나 먹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때는 좀 자기는 계속 먹고 싶지만 이제 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언니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좀 이용을 해서 1년 동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먹겠다. 와. 12월 31일에 우리는 이제 안녕을 하는 거야. 와. 이렇게 뭐 해서 아이도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또 지난 일이긴 한데 그 모유수 막바지에 뭐 정말 뭐 막 저지 돌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아이가 저지 문다는 거 자체가 아주 기분이 뭐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아니 저 최근에 지금 31개월 된 아이가 저시 엄마 안 나와 쭈쭈가 안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안 묻는데 엄마가 너무 우울해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보다 그런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내가 더 이상 젖을 줄 수 없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모성애가 탁월하죠. 난 모성애가 없나? 나도 나는 맥주 한 잔이 그렇게 그때는 행복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아이와 엄마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아쉬우면 이제 아이는 아니고 뭐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끝난다고 또 엄마는 또 그게 아쉽고 근데 저도 17개월에 다녀올 때는 펑펑 울었거든요. 아 그때는 너무 미안하고 정말 제 생에 그렇게 통곡을 한 적이 정말 이상한 그 슬픔에 밤새도록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 지금 애가 원하는데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끊고 나니까 자유로웠고.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기간이 이제 늘어나면서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 좀 심한 얘기인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남편 어떤 돌고래가 어디에서 이제 하루에 몇 분씩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몸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겠죠. 그런 이벤트나 그런 체험하는 거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돌고래가 뭐 꼬리를 감고 죽었대. 자살했대. 그러니까 그 고래는 굉장히 고등동물인데 내 몸을 누구한테 만지게 하는 이 행위가 얘한테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야. 근데 나는 모유수가 비슷한 것 같아. 이게 나도 하나 인간이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어떤 수단이 돼서 이게 아이를 안고 이런 포용 이런 거에 기분 좋은 느낌이랑 또 다른 거야. 적당히 하고 끊었어야 됐어. 사실 모유수 마지막에는 이거는 내 몸인데 이렇게 툴이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둘째 계획은 전혀 없지만 뭐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아끼거나 친한 동생이 정말 뭐 별거 아니지만 언니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저지 나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뭐 바로 분유 줘도 문제 없고 엄마 마음과 몸이 건강한 게 최고야. 그 심리가 아이한테 전달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다. 다만 결과론으로 내가 모유수를 했으면 해서 정말 좋았고 다행이고 잘한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아니었다면 그 나는 몸이 그렇게 상황이 옳지 않아서 모유는 못 줬지만 대신 엄마가 뭐 너를 많이 안아줬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당시에는 막 다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봤자 내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모유수유도 의미가 없을 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아까 말씀하신 거 밥 먹이는 것도 편식하든 어쨌든 예를 들어 쫓아다니면서 야 먹어 먹어 하면 애도 기분 좋겠어? 그런 거잖아. 엄마도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 좋게 먹으라고 해야 애도 먹겠지. 그러니까 모든 게 진짜 내 기분도 중요하고 아이의 기분도 중요하고 그게 아니면 뭐 아무리 책이든 뭐 TV에서 뭐 이게 정석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따라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아 오늘 지금 저희가 첫 번째 토크만 했는데 벌써 한 시간이야. 한 시간 됐어. 뭐 늘 이래요 저희가. 아니 이제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배워야 될 게 있어. 본격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한 시간 지났어. 두 번째 토크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색해 불안해 사실 조금은 후회돼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마법의 주문을 외우네 엄마 엄마 행복해 고마워 사랑해 엄마의 시간